한 분의 우렁찬 함성으로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빨간색 테라입니다. 이영호 선수예요. 제라니스 이영호 선수고요. 그 대각선에 위치해 있는 선수가 도재욱 선수예요. 자, 이번에 티켓 예매제로 몇 명 결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질러주신 분이 나와야죠. 응원할 때요. 그렇죠. 예, 뭐 이 며칠 전부터 이미 그 만석이 됐었죠. 예, 많은 분들이 또 네. 예매를 해주셔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네. 대각선 방향에서 경기 시작이 됐고 오늘 1세트 경기 이영우 선수 지난 경기에 좀 패배를 하면서 또 많은 연습을 했다고 김학수 선수가 이야기했어요. 네, 자존심을 좀 구겼거든요. 자신이 패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팀이 승리를 거둬서 결승 권한을 지금은 가진 이 순간에 이영우 선수가 본인의 어떤 이름값을 반드시 좀 해줘야겠죠. 대각선 방향에서 어떤 스카 처음 옵니다. 야, 임성승 해설위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에요. 예. 그런데 과감한 빌드를 또 꺼낼 수 있죠? 네, 많이 놀라셨어요. 네, 다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데마베 학수 1등 가자. 이영호 선수 응원해주신 분이고요. 네. 그러면서 또 배럭 더블을 할 수 있는 곳에 배럭스를 짓고 있고요. 얌전히 시작을 합니다. 도지혁 선수는. 뭔가 이제 그 섬 지역 쪽에다가 빠른 확장을 좀 시도를 하다가 테란의 좀 기습적인 공격적인 빌드에 무너진 프로토스의 어떤 그 부분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안정된 어떤 그 출발을 통해서 중반 이후에 힘을 좀 모으겠다, 자신의 장점을 좀 드러내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블록체인에서 뭔가 프로토스가 테란을 상대로 잘 싸우는 모습을 ASL 예선이든 본선이든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네, 많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호 선수가 도재욱 선수의 출전이 분명히 있을 거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준비된 무언가가 있다는 거겠죠. 예, 이영호 선수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프로브가 갑자기 쑥 들어가주면서 길목을 차단했었는데 바로 밑으로 빼주면서 SCV를 잘 살려냈었고요. 네. 네. 안마랑 쪽에 서로 간에 이제 대놓고 확장. 네. 정찰하면서 지금 서로 보고 있어요. 네, 거리상으로도 지금은 대각선의 먼 지역이기 때문에 초반에 어쨌든 뭐 빌드를 센터 쪽에다가 건물을 짓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초반 빌드를 활용하기는 좀 어렵고 중반 이후에 부유한 경기 운영을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정찰 네. 이후에 좀 맞춰가는 그런 플레이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지혁 선수는 아무래도 배럭 더블 상대로 좀 올릴 것 다 올리고 나서 드라곤을 생산한 이후에 넥서스를 가져가게 되면 자원적으로 조금은 손해를 보다 보니까 게이트웨이와 그 가스통 자체를 뭐 하나씩 조금은 늦게 지어주면서 네. 넥서스를 가져갔고요. 만약에 이 가스통을 짓지 않고 게이트 더블을 했다면은 뭐 이용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가스러시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 봅니다. 네. 코 올라가는 타이밍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철벽력 그대로 있고요. 블록체인에서 뭔가 그 상대방이 완벽하게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셔틀을 사용을 하다가 리버가 아무것도 못하고 잡힌 이후에 한 방의 경기가 끝난 예전에 이제 도재욱 선수의 경기도 좀 있었는데요. 예, 그런 어떤 그 약간 대비하고 있는 것에 들이받는 이런 플레이가 아니라 자신이 자랑하는 진짜 끊임없는 물량 예, 이런 것을 바탕으로 경기를 좀 운영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러선에 나와 있고 계속 돌리면서 확인 원게이트 코어 돌아가는 것까지 봅니다. 네. 백토리 늘리고요. 보고 있고 또 이영호 선수는 뭐 다른 맵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스 상대로 뭐 앞마당 이후에 뭐 최적화 상태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 그런 운영 뭐 7패까지도 예, 또 이 특히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그런 선수거든요. 참 안 될 것 같은 것을 그러니까 최적화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선수입니다. 네. 뭐 예전만 하더라도 이게 뭐 7패기면 이게 돌아가나 싶었었는데 이영호 선수는 그걸 또 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꼼꼼한 정찰이 이후에도 좀 도지혁 선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생각이 될 것 같고요. 네. 서로 지금 안마다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팩토리 하나 더 늘리고 있습니다. 토팩에 머신잡 붙여요. 네, 프로토스를 상대로 이 맵에서 뭐 선멀티를 견제하기 위해서 전 팩토리를 나가서 짓는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테란의 기습적인 빌드, 그다음에 평범하지 않은 빌드들이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이영호 선수는 현재까지는 뭐 그런 것들은 없고요. 테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강요되는 면이 있기도 하죠. 뭐 다른 맵 같은 경우에는 앞마당 이후에 추가 확장, 트리플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상황을 만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마당 개수를 빠르게 또 올려주면서 또 상대 그 테크에 맞춰
딱 보니까 빠른 테크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뭐 쓸데없는 곳에 자원을 좀 다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팩토리 쪽에 좀 자원 투자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리버테크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긴 탱크 생산 앞마당 쪽으로 병력 배치를 해놓고 있고요. 네, 어찌됐든 간에 셔틀을 주력으로 상대방의 확장 기지라든가 혹은 본진이나 멀티 쪽에 앞마당 쪽에 이제 견제를 통해서 시간을 뺏고 난 이후에 뭔가 본인은 좀 부유해지겠다라는 생각을 도적 선수는 갖고 있는데요. 약간 네. 늦은 리버 올려가고 상대 그 추가 빌드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파일론의 위치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탱크 위주로 뽑겠다였었거든요. 멀티잡 두 개로. 네. 토팩에. 예. 카포크까지 위쪽으로 올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탱크 뭐 여러 기 모아서 상황 봐서 한번 찔러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일단 뭐 분위기를 좀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리버가 얼마 정도 이제 활동할 수 있느냐, 활용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공격이 파괴적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이런 그 상황이 오는 건데, 일단은 투팩에서 애도 모두 다 달고 말씀해 주신 대로 탱크 위주로 뽑아가면서 상대방의 어떤 그 확장 기지가 만약에 섬 지역 쪽에 미리 펼쳐져 있을 때 그런 부분까지 지금은 견제를 할 수 있는 수단까지 마련을 했거든요. 네. 센터 쪽 내려오는 거지 옵적으로 봤습니다. 네. 배터리 짓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리버 그리고 게이트웨이까지도 추가 확장 없는 상태로 쫙 늘렸다라는 것은 타이밍 러시를 이미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섬 지역 쪽으로 이제 확장을 미리 시도를 했을 때는 상대방의 이번 공격이 굉장히 좀 막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됐을 텐데 네. 일단은 4게이트웨이까지 올린 상황에서 리버까지 준비가 된 상황이라면은 중간중간에 정말 허무하게 드라군이 죽지 않는 한 해낼 수 있죠. 네, 저 반전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리버 하나가 있습니다. 탱크 다섯 개. 잘 맞았고요. 네, 한 방 맞추고 옵저버더 위 머리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네. 뭔가 마인에 의한 변수 이런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빼고 있습니다. 마인 네. 하나 매설돼 있고 옵저버 있어요. 네. 리버가 이렇게 중요하죠. 와. 체력 관리가 잘 됐었어요, 리버가. 그런 상태에서 스킬업 한 방을 탱크 두 대가 붙어 있는 곳에 네. 맞추다 보니까 하나는 체력이 절반 정도, 하나는 거의 빙자가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게이트웨이 4개까지 올린 상황에서 성읍 셔틀로 지금은 견제까지 지금 따라가면서 할 생각인데 그 와중에 한번 찌르고 난 이후에 드랍십도 좀 보냈습니다. 상대방의 어쨌든 역습이라든가 혹은 추가 확장 이런 것들을 계획할 만한 타이밍에 견제까지 지금 하기 위해서 말이죠. 네. 지금은 알고 있거든요. 이용호 선수는 네. 드랍십 이후에 레이스를 찍었을 거고 그렇습니다. 정면 압박 이후에 그 드랍십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도력 선수는 네, 이번에 네. 들어온 상황이고요. 자, 레이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네. 질러타라 붙이면서 최대한 지금은 SCV 위주로만 사냥하려고 자 셔틀 터져요. 네. 여기 신경 쓰느라 드랍십이 반응이 좀 늦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적 선수 리버 보느라 킬망을 했습니다만 한편도 내려와서 이거 정리 좀 해줘야 되거든요. 피해를 최소화 자 갑니다. 길은 지금 잘 막아놨고 돌아가지 못하게 여기서 트러블 선언이 있습니다만 4킬 하나 정리가 지금 됐고요. 지금은 멀텟 싸움이었었죠. 서로 시비를 딱 거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일단 스킬업 한 방이 잘 터지긴 했었는데 셔틀이 일단 보이지 않고 있죠? 네, 네. 셔틀은 잡혔고요. 아까 레이스에 의해서 네. 리버와 더불어서 잡혔고 이번엔 추가적으로 지금은 셔틀을 뽑은 거고 드랍되는 종류가 좀 다른 이런 상황이죠. 네. 상대가 이제 정면으로 압박하고 스타포트까지 가져오면서 뭔가 이제 프로토스가 병력이 바깥쪽으로 나갈 만한 타이밍에 드랍십을 이용을 해서 벌처를 드랍하는 이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지상 병력이 멀리 떠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본진 안쪽에서 수비는 좀 됐고요. 네. 트리플 올리면서 셔틀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비터 테크 올려요. 한번 잘 막아낸 상태에서 조금 늦은 확장을 가져가는 프로토스인데 많은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테라는 지속적으로 치고 나올 거거든요. 네. 마인 제거하면 센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잡아주고 추가 팩토리 늘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섬 확장 기지까지 지금은 가져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뭔가 그 이영호 선수가 계속해서 빈틈을 좀 찌르고 들어오면서 상대가 그것에 좀 수비를 하려고 시간을 소비하는 동안에 한 번 더 힘을 모아서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병력을 멀리 안 떠나보냈는데 자 리버가 들어있죠. 캐논까지 한쪽으로 네. 하나 건설을 잘 해놨습니다. 벌처처 지금 못 들어오게 네. 여기 마인 매설이 돼 있습니다. 옵저버 와서 정리. 예, 추가 확장 자체가 지금
선수라서 자원 욕심을 내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게이트웨이가 4개밖에 없음에도 캐논을 본진에 지어놨네요. 좋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들어오는 견제 지금 막아내고 있고요. 네, 결국 이제 드랍십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은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고 한 번 드랍십을 막은 이후에는 상대방의 추가 확장 지역 쪽이 지금은 없는 상황이라면은 계속해서 이제 센터 쪽에서 센터 쪽에 병력을 좀 배치시켜서 상대가 치고 나올 때 시간을 좀 끌기 위한 포지션을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이영호의 7팩이 나와버렸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이미 소문이 많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지혁 선수는 충분히 알고 있고 초확장 욕심 낼 것이 아니라 아비 더 빠르게 또 올려주면서 힘 대 힘 싸움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네. 테란도 지금은 뭐 추가적으로 다른 곳에 확장 기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힘을 모으고 있을 것 같다라는 사실을 조금 알고 있었고 그런 그 상황이다 보니까 테크트리를 아비타 테크를 좀 빠르게 밟고 난 이후에 섬 확장 기지를 지금 이제 활성화시키는 단계죠. 네. 오! 한 방에 들어갔고. 네. 초영에서 들리고 있고 아비타 나옵니다. 드랍십이 빠져나가는 동선을 미리 좀 장악을 하려다가 마인을 밟은 겁니다. 네. 네. 여기 벌처가 있고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탱크 포격도 이어주고 있거든요. 아, 기다렸다는 듯이. 오, 네. 참 잘해내고 있는 게 조지혁 선수가 이용호 선수를 잡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욕심 계속 안 버리고 있고 기본적인 것에 지금 충실하거든요. 네. 상대방의 빠른 그런 공격 자체를 리버와 함께 잘 막아주고 있고 그 드랍십에 대한 그 견제도 꽤 선방해주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게이트웨이 진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섬 확장 기지가 활성화가 되면서 물량이 폭발하는 일부 직전의 어떤 시간인데 여기서 리버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시간 끌고 아비터를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시간까지 마련이 된다면은 충분히 도재욱 선수가 물량을 폭발시켜서 센터에서 넓은 지역에서 싸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네. 화력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실수가 약간 아쉬웠었죠. 리버가 네. 두 방 쐈다면 탱크 한 기는 잡아낼 수 있었고 지금 사거리 관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리버 한 기가 잡혔고요. 네. 지금 이게 그리고 내려와요. 상상력을 만만히 볼 수 없는 게 실패인데다가 임수가 네. 지금 엄청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 타이밍을 잡아내기 위해서 힘을 꽉 주고 여지껏 그 힘을 쥐어짜서 내려오는 그 테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뭐 다크 템플러가 됐던 아니면은 리버가 됐던 시간을 끌면서 좁은 구역에서 만약에 맞닥뜨렸을 때는 네. 테란을 저 병력을 이기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요 송각 지역 살짝 벗어난 지역에서 프로토스가 뭐 스테이신 필드가 됐든 아니면은 지상 물량이 됐든 가서 덮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 개뜰 이거 핵심입니다. 그렇죠. 아비터가 뒤쪽에 있는 탱크들을 잔뜩 얼리고 난 이후에 도지옥 선수가 와다다다 덮쳤을 경우에는 이기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요. 센터를 지금 잡았어요. 네. 공인업 되어 있는 프로토 여기도 공인업이 완료가 됐고 아비터 있습니다. 네. 질럿과 드래곤들. 그렇습니다. 뭔가 좁은 병목 구간에 갇혀버리게 되면은 테란의 어떤 정면의 화력을 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요. 확장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중앙 쪽을 가져가는 게 좋더라고요. 네. 탱크는 벌처가 많아요. 잡아놓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네. 밀고 내려옵니다. 압박 계속 넣고 있어요. 이영호. 네. 이게 아비터 스테이시 스필드 한 두 방 정도를 쏠 수 있는 그 기회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 네. 자, 뒤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뒤쪽에 만약에 네. 이게 스테이신 필드가 쓰여졌었으면 더 좋은 이 상황이 네.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셔틀 실란 남아있어 위로 네. 대가리고 아침에 마인이 없는 상태에서 저 네. 탱크라인까지 만약에 밀어내지 못하면 여기서 탱크가 남아버리게 되면 추가 병력 때문에라도 병력 구간에 갇히게 됩니다. 네, 뛰어서 들어온다. 일러의 숫자가 부족했었죠. 네. 결국 이런 싸움을 패배하게 되면 이 입구 앞까지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게 되고 지금 네. 당장 못 들게 되면은 테란에게 추가 확장까지 내줘버리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오우! 자, 한 번 더 지금은 앞쪽에 잔뜩 나와 있는 탱크를 얼리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예, 입구 쪽에서 뭐 벌처라든가 이런 나머지 그 테란 병력이 충원되기 전에 질럿이 한꺼번에 좀 뛰쳐나오면서 저 탱크라인을 좀 네. 물론 무너뜨려야 되는데 당장은 드라곤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면이 내려오면서 여기 마인 공사 해놓고 저 탱크 지키고 있습니다. 추가면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은 EMP까지 사용해가면서 추후에 아비터가 활용되지 못하도록 네. 상황을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기서는 비율이 좀 깨진 상황이고 테란의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비터의 파괴력 네. 핑칸기 잡히는데 그 성공을 했는데 여기서 한 그 아비터가 두 번 얼릴 수 있는 그 기회만 노렸었거든요.
약간의 차이로 인해서 연달아 콤보로 들어가지 못했었고 첫 번째 올렸던 탱크가 단 두 개였다라는 것. 그렇죠. 네, 바로 위쪽에 네. 탱크가 뭉쳐있는 곳을 얼렸더라면 꽤 좋은 싸움을 할 수 있었는데 네. 갇혀버렸습니다. 네, 최소 4기 정도를 아까 그 첫 전투에서 얼려가면서 뭔가 싸움에서 이후에 테란 명령을 다 잡아내지 못하더라도 탱크 숫자를 최대한 줄이면서 후속타로 밀었으면 분명히 밀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 스테이시 필드가 좀 잘못 사용이 되면서 정면 전투를 지금은 피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조북역에 또 돌아가는 병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네. 저 위치를 저 포지션을 잡는 거는 추가 병력, 충원 병력을 끊고 앞뒤에서 한번 지금은 싸워보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병력 뒤쪽 돌리고 있어요. 네. 여기서 압박 넣고 있거든요. 도움입니다. 이렇게 입구 잡히게 되면 막는다 하는 것이 거의 뭐 불가능할 정도로 네. 위험한 상황에 빠져버렸고요. 좁은 규모 쪽이고 이제 벌처 앞에 있고 뒤에 탱크가 많아요. 네. 저희가 좀 뚫어내야 되거든요. 투셔틀까지 활용을 해서 마인까지 지금은 끌고 들어오는 전투를 좀 해보고자 했었던 도재욱 선수의 생각이었었는데요. 네. 자 뒤로 돌아간 병력은 일단은 테란의 안마라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탱크가 나와서 언덕 위를 잡고 있어요. 네, 언덕 위쪽 탱크는 뚫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네.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들어오면서 안마랑 쪽 데미지가 누적되고 있고 이 탱크 라인을 뚫어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85. 85. 하나하나가 정말 커요. 그 리버가 탱크 한 기를 잡고 시작했다면 그리고 리버 한 기를 네. 살렸더라면 어땠을까도 싶었었는데 그때 그 실수도 참 뼈아프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멀리 돌아갔었던 병력이 상대방의 안마랑 쪽에 병력을 좀 묶어놓으면서 이후에 이제 그 선발대는 잡아내는 데는 또 성공을 했고 이 테란의 선발대가 앞쪽에 없을 때 빠르게 이제 옵저버와 뭐 이런 그 드라군의 어떤 양으로 지금 터렛이라든가 이런 그 마인밭을 좀 해체를 해서 좀 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센터 쪽으로 가서 네.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줄 흔들기 위해. 네. 테란도 지금은 힘을 있는 대로 주고 난 이후에 이 프로토스의 입구 쪽까지 왔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프로토스는 리버가 지금 생존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좀 끌고 이게 불발! 멀티 쪽을 좀 위협하면서 마인 네. 하나 남아있거든요. 벌쳐 꾸역꾸역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하고 있네요. 네. 네. 그 와중에 수비하면서 안마랑 쪽에 넥서스를 살렸고 6시 쪽에다가 확장기지를 지금 시도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쯤은 옵저버와 더불어서 이 드라운들이 움직여서 정면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그 공간까지는 확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셔틀을 좀 셔틀을 쓰는데 주력을 해가면서 이 멀티 지역 쪽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네요. 네. 먼저 위쪽 견제까지 이어주고 있습니다. 투셔틀을 좀 막아야 되거든요. 막을 수 있는 수단이 투셔틀인데 지금 정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예. 이쪽에 이제 캐논을 올리고 있었는데 완성되기 일보 직전에 지금은 벌처가 떨어지면서 6시 확장 기지를 또 마비시켜버리네요. 준비는 진짜 잘해왔다고 보거든요. 도재욱 선수가. 네. 네. 상대방 그 최적화된 양마당 먹고 7팩이 꽤나 무섭기도 했었고 네. 자비터가 쓴 미끄러지길래 이 탱크 위쪽에 리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었는데 네. 결국 그 첫 번째 스테이지 필드 한 번이 잘못 들어간 부분도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 같고요. 3위업이 되어 있습니다. 메카닉 병력. 그렇습니다. 들어가서는 견제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프로토스는 두 군데 데미지가 좀 누적되고 있거든요. 6시죠. 자원조치 아예 안 되고. 섬 지역 쪽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센터 지역 쪽을 바탕으로 양섬을 먼저 데미지를 주고 결국 센터 쪽에서 수비 한 번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이영호 선수의 생각이고 도재욱 선수는 섬 지역이 마비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있는 병력 다 모아가지고 테란의 어쨌든 센터 지역 쪽으로 진격을 할 수밖에 없죠. 일일이 네. 예, 섬 자체를 모두 다 지금은 지켜가면서 전투를 하기에는 또 어렵거든요. 네, 밀고 들어갑니다. 센터 확장으로 네. 해야 됩니다. 네, 스테이션 올려놓고 저 뒤쪽에 후방에 있는 탱크를 묶어놓을 수 있나요? 네, 저 지금 배스를 묶어놨기 때문에 네, 뒤쪽에 네, 탱크 하라. 자, 한시 쪽 갔던 병력도 돌아옵니다. 네, 있는 병력 다 쥐어짜서 어쨌든 센터 쪽을 완벽하게 밀어버린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위로 올라갔었는데 네. 질럿이 약간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자, 테란의 병력 자, 이게 거의 마지막 공격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한 번만 막아내면 됩니다, 이영호 선수는. 네. 추가 병력 좀 내려와서 CG 못하고 스캔 뿌려가면서 추가적으로 지금은 스테이시 필드 올려져 있는 요
예, 저 탱크라인, 저 뒤쪽 탱크라인을 깊숙하게 좀 이 침투해서 아 달라들어서 싸울 만한 이런 어떤 그 병력이 좀 필요하고요. 알았어요. 야, 어떻게든 셋이라도 좀 지켰어야 지금 자원을 먹게 되는 건데 지금 앞마당에 남은 자, 몇 덩어리 안 되는 미네랄을 먹고 있는 프로투스라서 더 나올 게 없습니다. 하나 남았네요. 예, 그래서 있는 이 최종 병력으로 지금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 이제 인구 수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고 제재 1사대결 이영우 선수가 선봉으로 추격해서 도재욱 선수를 잡아내면서 1대0을 기록합니다. 거의 도재욱 선수가 맞춤 형태의 7팩 상대로의 그런 딜들을 준비했음에도 그걸 그냥 뚫어버리는 이 파괴력 엄청납니다. 이영우 선수. 네, 초반에 이 7팩에서 나오는 그 병력 그 물량으로 상대의 입구를 잡아내면서 일단했거든요. 자, 1승 이 결승 우승을 향해서 쭉 뻗어나가고 있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대결 승리 따내고 스코어는 1대 0이 됐고,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째 경기 나오는 김학수 선수에게 조금은 힘이 실릴 수 있죠. 좀 마음 편하게 플레이